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18.5 리바운드를 하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수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경기 나설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셨어요? 일단은 안양의 그 제 라인업이 세근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경기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나왔고요. 감독님께서 이게 용병이랑 그 이제 앞선이랑 투맨 게임을 할 때 제가 골 밑에서의 헬프 수비를 좀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과 네. 상당히 다르게 뭐 기량도 좋아졌지만 경기력도 좋아졌지만 그 노련함이 상당히 묻어나오거든요. 어떻게서 그렇게 나왔다고 봐요? 아직 노련함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데 그게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초반에 농구가 좀 잘 되고 잘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플레이에 자신감이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내가 오늘뿐이 아니라 이번 시즌에는 상당히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겸손할 필요 없이 자신 있게 좀 얘기를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LG가 속공의 1위 팀이에요. 네. 상당히 그 좋은 속공을 보여주는데 네. 직접적으로 나는 그 김정규 선수의 1등 공신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그 뭐 자신 있게 한번 어떻게 해서 발생돼? 왜냐하면은 네. 득점을 실점을 득점도 많이 하지만 실점이 많은 팀이에요. 네. 1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점을 많이 너무 속공이 짙게 되어 있는데 예. 달려주는 그런 김종규 선수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속공에 대한 그 자신감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속공을 저희가 속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디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이제 다섯 명이 다 달리는 농구를 한다는 건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이제 제퍼슨 선수가 굉장히 또 잘 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퍼슨 선수한테 그 수비자가 몰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나머지 형들한테도 세컨블랙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찬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용병이 잘 달려주기 때문에 또 시혜 형도 굉장히 속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 선수들이 이제 신장이 크면은 네. 아무래도 달리기에 예, 달리잖아요. 네. 딸려. 네. 그 어떻게 해서 김정규 선수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과정이 어땠는지 일단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는 거의 접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네. 달리는 거는 굉장히 자신 있고 언제나 그러고 뭐 점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또 그런 쪽으로 농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버거움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점점 극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그 4쿼터에 안양이 8점 차까지 추격을 했잖아요. 네. 조금만 더 좁히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던 네. 찰나에 김실애 선수의 그 엘리오퍼스 덩크슛 네.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 네. 선수들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해낸 거 보니까 또 가슴 뿌듯하기도 했고요. 네. 어떠세요? 평소에 좀 연습을 좀 하시나요? 일단은 그거는 그쪽에서 예, 엘리오프 덩크슛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처음에 태종이 형이 정말 좋은 패스를 올려서 제가 한 손으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했었는데 다행히 다음번에 시리 형이 똑같은 찬스를 줘가지고 성공을 그렇구나. 해가지고 정말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거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아시죠? 예. 그 태종이 형이 그 하나 또 올려줬잖아. 예, 예. 그때 그 물론 실책이 나왔지만 예. 그에 대한 그 부담은 있었어요? 아니면 뭐 좀 이 정도는 한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전혀 부담은 그런 건 없었고요. 그치?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실패해서 좀 저도 왜 어떻게 실패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남은 일정 많이 안 남았어요. 정규 네. 시즌이 네. 사실은 이제 4위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리온스와 4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오리온스를 만나게 될 텐데 네. 지난 경기에서는 그 크게 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번 경기 때 제가 좀 제 역할을 잘 못해서 저희 팀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하게 좀 패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극이 되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가지고 오리온스랑 붙는다면은 저번 어제 그저께와 같은 경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조금 더 꽉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설 연휴 기간에 모비스랑 경기 있죠? 예. 네. 그 경기는 자신 있으시죠? 일단 모비스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정말로 지훈 형도 그렇고 정말 형들이 농구를 굉장히 노련하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오세근 선수에 대한 질문 혹시 할 거 있어요? 네. 그 그렇잖아. 그 오세근 선배하고 오늘 네. 붙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솔직한 심정으로 네. 시합 전하고 후하고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요? 일단은 시합 전에는 아무래도 세근 형이 정말로 저보다 뭐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출중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합을 막상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이제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좀 좋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요. 예, 뭐 오늘 뭐 한 경기로서 제가 뭐 세근 형을 뭐 이겼다고 한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한 경기는 제가 정말 운이 좋았고 또 세근 형이 조금 운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때문에 저희 팀이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는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오세근 선수의 경기 화려한 장면 아마 뭐 농구 중계 지켜보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즐거웠을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 기간에 또 경기가 있잖아요. 이 모비스전도 멋지게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